올해 그 관련된 입법화 과정을 해서 지난 12월 7일 날 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.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마련해 주신 법이 결과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문자를 드릴 수 있도록. 이제 2033년을 향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가볼 것인가에 대한 욕심을 환경부와 이해당사자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하여 우리가 세운 목표입니다. 포럼이 그 첫 걸음을 내딛었고 우리는 반드시 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법안이 통과된 거 가장 큰 첫 번째일 것 같고요. 그 다음이 서로 많이 듣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포럼 참가자들의 마음에 다음번에는 더 참여도가 높아질 것을 예상을 해서 그걸 미리 감사하다. 실제 완성 유해성 물질과 관련된 로드맵은 지금 제안이 돼서 가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 안에서 지역 주민, 노동자, 소비자까지 해갖고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. 특히나 제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든지 그리고 제품 표기금이나 뭐 이런 정보에 대한 전달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최종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큰 이야기들이 이 안에서 이야기했었고요. 두 번째는 정보 전달과 활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. 지금 신고제로 좀 바뀌게 되면서 그 신규화학 물질 같은 경우에 정보를 어떻게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정보가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3주제에서 크게 많았고요. 그 안에서 당연히 지금 그 유해성이 미확인된 물질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돼서요. 정보 전달 활용이나 유해성 미확인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보로서 좀 심화 주제로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닌가? 예, 라고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. 일단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공개 전달 활용 방안을 제안했는데요. 들여다보면은 유해성 정보를 얼마나 간결하고 전달하기 쉽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유해성 심사 결과만 공개하던 것을 등록이나 신고가 되면 바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영업 비밀을 얼마만큼 보호해 줄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이슈도 있고요. 그리고 활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 아까 여기 유해성 미확인 물질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그런 사실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같이
포함해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새로운 주제는 살생물질 제품 관리 개선이라고 해서 이것도 조금 포괄적으로 적었는데요. 지금 포럼에서 이제 화학물질 등록평가법과 화학 물질 관리법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했는데 아마 시민사회 단체분들이나 뭐 소비자분들은 이제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주제로 선택할 수 있다면 이제 새로운 주제로 선택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심화 주제로는 화학물질 자율관리 등급제 이제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이제 확대 사항이 되었습니다. 이거는 제가 그 중간 토론 때도 그랬고 이제 그 발제했던 내용이고요. 이거는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가 법을 다 지킨 선에서 법 이상의 행동을 할 때 가점을 줬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저희 환경팀, 환경부서 사람들이 칭찬이 목말라 했습니다. 정말 경영진들은 너희는 맨날 돈만 쓰고 뭐 하는 게 뭐냐라고 해버리고 사고가 나면 너희 뭐 했냐 밖에 안 들어요. 근데 저희가 이걸 잘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고 이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인센티브 같은 경우 예시는 뭐 세금 공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. 네, 아무튼 그렇고요. 아니면은 이제 여기 밑에 이제 ESG 저희 이제 그 점수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를 혜택을 준다면 저희가 성과를 잡기 좋기 때문에 저희가 화학 사고 예방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이제 동기가 될 겁니다.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슈가 계속 얘기가 있었던 건데 이거 하면 되는데요. 그 탑법과의 중복 적용 합리적 규제 통합입니다. 이거는 이제 탑법의 범주가 굉장히 큽니다. 최근에는 폐관법 이야기가 한번 있었었고 그 전에 지금 계속 이야기 있었던 게 이번에 종합 그 토론회 때 있었던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. 저희 환경팀은 이제 안전하고 항상 비교를 봤는데 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PSM이 등급이 뒤져져서 자기가 잘했으면 P라는 등급을 받아서 나름 인정을 받아요. 이게 완벽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P라는 등급을 받아서 얘네 잘하고 있구나를 알지만 환경은 그런 게 없어서 이제 너희는 맨날 책임만 따르고 점검하면 너희 또 돈 나오고 이러니까 욕밖에 안 먹는 상황이라 좀 합리적으로 안전권 좀 가져와서 우리가 좀 더 잘하고 싶다. 그리고 여기 연계해서 등급도 잘 받고 우리도 이제 가점에 좋은 회사다라는 거를 홍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두 가지 규제 통합과 인센티브입니다. 저희가 화학안전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국제사회에 대비해 봤을 때 결코 꿀리지 않는다. 좋은 내용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여기에서 나온 결론들이 좋은 결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협력으로까지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.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면 사실 밖에서 인정해 주는 거라면 이 안에서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부처와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자는 내용들이 있었고요. 이를 더 안전관리를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타부처 협력도 필요했지만 아까 포스코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규제 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 합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의 협력도 같이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2023년도 4개 주제였지 않습니까 저희가? 요거를 잘 마무리하는 거로 2024년을 집중하자. 그게 잘 마무리돼야 앞으로 2033년까지 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그래서 두 가지 나왔던 얘기예요. 다 나오신 얘기인데 첫 번째는 이 지금 화평화관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? 관련된 하위법령을 지금 열심히 논의하고 계세요. 저도 참여하고 있는데 요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. 기업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. 그래서 요거를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는데 기획위원회하고 이하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요 관련된 논의를 상반기 내로 집중해야 된다. 거기에서 많은 것이 파생될 수 있다. 새로운 주제 중에 규제 영향력과 규제 방식의 전환 이거를 아주 큰 목표를 해주셨는데 요 얘기도 여기서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관심사인 만성유해성 물질 이건 연속성이 있잖아요. 그래서 만성유해성 물질 관리 방안 연구를 핵심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내년도에 하더라도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제가 또 뭐 세 개가 될 수 있고 네 개가 될 수 있고 막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크게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하자라고 하면서 마쳤습니다. 하나는 생활학 제품의 전성분 공개가 법제화가 되면 좋겠고 이거와 관련된 생활학 제품 안전관리 로드맵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. 어떤 그런 얘기들을 했고 또 하나는 주제는 아니지만 포럼 운영에서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결합하려고 할 때 포럼이
법제도 개선을 의논한다면 해당 법률의 개정으로 영향을 받을 산업에게는 미리 고지를 해서 이해당사자로 들어와서 토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고시의 개정 같은 것들도 절차를 어떻게 하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더 잘 수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 방법론을 함께 좀 의논하고 다듬었으면 좋겠다.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. 지금 현재 만성, 독성,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이 됐긴 했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위 법령이라든지 탑법과의 연계라든지 만들어야 될 것들이 산처럼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결하자 그런 게 우선시 나왔던 상황인 거고요. 두 번째는 심화 내용인데 아마 조금 퀘스천일 수도 있지만 허가 물질에 대한 어떤 관리 주체, 대상, 범위 아직 조금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허가 물질에 대한 그 우선순위 공개는 하고 있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. 유해성 정보의 공개, 공유, 활용입니다. 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제품에 대한 관리, 전생의 관리,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여기 생활학 제품 전생품 공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? 정보가 있어야지 할 거 아닙니까, 그렇죠? 예. 그래서 근데 여기 이 주제 중에 이 주제 중에 하나가 유독물질 지정 이거 폐기하자. 이거를 폐기하면 그러면은 GHS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하고 그러면 기업이 GHS에 따른 유해성 분류를 하게 되면 그걸 잘 아니까 스스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자율 관리하고도 연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. 그다음에 그 탑법과의 조화 앞에서 뭐 몇 군데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는 탑법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물론 산안법도 있습니다. 그런데 매체법, 그다음에 우리 화학산법 이것도 화평법, 화관법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탑법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에 대한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있었고요.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산업계 참여도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. 근데 산업계는 여기 나와가지고 그 개별 회사에 개인으로서 나와서 이거 말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. 그런데 이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좀 더 만들어가지고 산업계가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.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이니까. 그 다음에 우리 포럼에 좀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저 작년에 두 개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요. 지금 최종 보고 쓰는데 4개월 전에 이제 다 끝나가지고 뒤에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머릿속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. 다음에는 한 주제만 맡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,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더 많은 인재풀이 좀 필요하다.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. 은퇴하신 경험 많은 교수님들 좀 이렇게 불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. 이상입니다.